양배추가 냉장고에 하나 있었다. 언제 들어갔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다. 뭐랄까 하다가 양배추전이 생각났다. 양배추는 반을 갈라서 심지 자르고 속 빼서 1cm 정도로 채 썰고 금성 잘라서 볼에 담았다. 양파 반 개는 살짝 굵게 채 썰어 넣고 당근 3분의 1개도 살짝 굵게 채 썰어 넣었다. 대파 반단은 0.5cm로 슬라이스. 베이컨 120g은 1cm 넓이로 썰어서 중약불에서 살짝 노릇하게 구웠다. 베이컨은 기름을 빼서 담아주고 양념은 소금 2꼬집, 후추 약간, 감칠맛 멸치 액젓 2스푼 넣고 부침가루는 1과 2분의 1 종이컵, 물 종이컵 반 개 넣고 골고루 섞어줬다. 중약불에서 팬에 기름 두르고 반죽을 손 크기 정도로 넓게 펴서 넣고 노릇노릇하게 부쳐냈다. 양배추전은 아삭하고 달큰하다. 중간에 씹히는 베이컨이 고소하다.